고령 환자의 심정지가 늘면서 노인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보다 심폐소생술을 배울 기회가 적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충남 소방본부가 직접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의 구령에 맞춰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흉부 압박을 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배웁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전화하고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흉부를 압박하는 방법부터 인공호흡까지 순서에 따라 자세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뇌가 사망하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옆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셔서 압박을 해서 살 수 있게. 시종일관 진지한 얼굴로 교육을 들은 어르신들은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참 하면 어렵겠죠. 뭐 두 번 했으니까 어려운 줄 모르는데 환자가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조건은 되겠네요. 충남 소방본부가 고령 환자 심정지 급증에 따라 어르신들이 직접 심폐소생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자격이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과 일선 소방서 전문 강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맡았습니다. 더 힘들어 하시니까는요. 대부분 이제 30번이나 아니면 50번마다 한 번씩 교대로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더 세게 눌러야 실질적으로 5c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누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많은 만큼 농한기인 2월에서 3월과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